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헌터팡이에요. 오늘 제가 해볼 거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실패한 거 절대 올리지 않거든요. 오늘 제가 도전해볼 거는 새끼 문어를 잡아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문어 잘 먹지도 않거든요. 문어는 연체동물 중에 가장 똑똑한 동물이라 그래서 먹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뭐 사실 개소리인데 많이 먹었어요. 이 새끼 문어를 잡기도 어렵고 문어 자체를 사실 동해안에는 그 대왕문어가 거의 다기 때문에 제가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으러 바로 가죠. 렛츠고. 아, 여러분 지금 밤에 문어를 잡으러 왔는데 혹시 문어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어? 문어다. 와, 문어 잡았어요. 문어. 와, 대박. 여러분 잡았습니다. 와, 와, 문어 잡았어요. 와, 와, 대박. 여러분 새끼 문어입니다. 새끼 문어. 와, 와, 대박이다. 개를 먹고 있었나 봐요. 어, 어, 어디 갔어? 여러분 떨어뜨렸어요. 여기 있다. 와, 제발, 제발. 도망가죠. 제발 도망가죠. 저기. 와, 대박이에요 여러분. 진짜 대박이죠. 대박. 와, 진짜 대박이다. 대박. 와, 여러분 진짜 대박인 게 저 진짜 잡을 줄 몰랐거든요. 저 진짜 잡을 줄 몰랐어요. 근데 진짜 잡게 돼서 지금 너무 지금 엔돌핀이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잡은 문어 바로 보여드릴게요. 다라라. 오, 웅크리고 있어요. 와, 진짜 근데 너무 귀엽다. 얘가 엄청나게 커지다니 믿겨지지가 않는데 사육장 제가 혹시 몰라서 세팅해놨거든요. 지금 여과기만 좀 돌려주면 돼요. 자, 여과기 돌려주고요. 그리고 문어가 이제 쉴 수 있게끔 문어가 숨을 만한 곳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해볼까요? 자, 이쪽에 틈을 제가 하나 만들어줬거든요. 아직 문어가 작아서 이 틈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제가 포온 진흙이랑 자갈입니다. 자, 지금 물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여과기로 좀 잡아줄게요. 이 여과기 싼 건데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자, 여러분 어느 정도 지금 물이 좀 잡힌 것 같아요, 색깔이. 자, 그러면은 문어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어가 지금 많이 놀라 있습니다. 문어가 예민한 동물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옥토퍼스 문어입니다. 문어. 문어의 수온이랑 여기 안에 있는 수온이랑 얼추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온을 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되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어 투어. 어, 지금 막 탐색을 하고 있는데 어우 신기하다. 어우 신기하다. 신기해. 지금 숨을 곳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문어가 아직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어, 자, 문어가 제가 만들어준 거 말고 다른 곳에 앉혀 그랬는데 어, 지금 어디 갑니다. 또 어디 가요? 어디 가? 지금 문어 움직임이 이상한 게 뭐냐면 문어가 다리가 독자적이에요. 사람은 뇌에서 전달을 해서 팔이 움직이는데 이 문어는 그렇지 않고 다리가 전부 다 독자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뭐 걸음걸이나 뭐 이런 거에 약간의 이제 약간 불편함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하루빨리 적응해서 먹이 먹는 모습을 찍고 싶습니다. 연체동물 중에 가장 머리가 좋습니다. 오래 키우면은 주인도 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이놈이 알아볼 수 있을지. 일단 잘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문어를 키우게 됐는데 제발 좀 잘 적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잡아서 너무 행복하고요. 진짜 얘 이 문어를 꼭 죽이지 않고 정말 잘 한번 보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왕이에요. 진짜 잘 자라줘. 부탁이야.